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참 재밌죠? 좀 색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 글쎄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에 훈훈하게 전해지는 좀 아주 진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결혼식을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사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촌입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더욱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집잔치였을까? 우리 성경에는 전혀 뭐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비슷한 성경이 있지요. 가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 가경에 보면은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 즉 신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뭐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사실인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긴요한 일을 맡아서 그 잔치를 함께 치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날 합니다. 우리는 혼인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나라는 거꾸로 잔치를 먼저 합니다. 낮 시간 동안은 뭐 시간 제한 없이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늦게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친구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의 참 축복을 받으면서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좀 거창한 집안에서는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잔치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나 봐요. 이미 초청을 하는 손님들의 수가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히 손님이 오셔도 포도주가 모자라 걱정할 일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초청을 하지 않은 사람 아는 손님들이 예고 없이 들어닥치면 그러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고 또 초청을 받았던 손님들이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그 다음에 포도주가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나 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인들은 손님들 앞에 면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참 손님들 대접을 제대로 못한 집안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서 손님은 자꾸 들어오는데 내놓지를 못하면 막 주인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유대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다 하는 또 그런 고집은 하지 마세요. 술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역시 예수님도 술 마셨고 예수님도 참 잔치집에 가서 술을 제공하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참 얼마나 복음이냐 하고는 참
술 마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위안을 받으세요. 사실은 뭐 포도주 얼마 마셨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술을 금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 성경에서 뭐 포도주 마시지 못하게 해서 술을 금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포도주가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 시골에서는 떡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믿는 가정에는 막걸리 대신에 식혜를 준비 많이 하죠. 그런데 손님들은 연방 들어오는데 그만 떡이 떨어지고 식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막 이 대접받은 이 어머니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가끔 본 일이 있어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손님 대접을 못하니까. 아마 이런 처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 특별히 포도주를 대접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손님은 자꾸 들어오는데 포도주가 이제 동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포도주가 없어졌다고 사정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람들 앞에 이적기사 표적을 행하신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의 신분과 실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까? 마리아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0년 동안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장자로서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고 또 마리아는 남편을 잃어버린 후에 혼자서 과부가 되어가지고 자식들 거느리고 참 어려운 가정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는 것입니까? 천하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요. 왜냐하면 임신할 때부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므로 은근히 마음속에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야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가끔 뭐 기적을 행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새가 날아가다가 다리가 부질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자 내가 고쳐주마 하니까 새가 후루루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공경에 빠진 자기 입장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엉뚱합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사정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거절입니다. 반거절이요. 완전 거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반거절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죠? 뭐 포도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하는 통에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당혹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는가?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시의 문헌이라든지 여자여 하는 호칭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요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그런 그 좀 이상한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점잖은 여성을 향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부인하면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의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난제가 있어요. 아무리 부인을 향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사례는 없어요. 옛날 문헌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고 없어요.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을 가만히 살피고 묵상하면 대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30년 동안 마리아와 함께 한 집안에서 생계를 참 같이 짊어지고 고생하며 살았던 개인적인 생활은 이제 끝냈습니다. 준비기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뭐 엄마다 아들이다 그런 혈연관계, 식구다 하는 혈연관계 다 이제는 초월해서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모든 세상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연도 초월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위상도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소한 문제 지금 의논할 때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어머니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이요 하나의 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세상 사람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는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이미 어떤 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가 아직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포도가 없어져서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는 포도주 새로 만들려면 무슨 하나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만들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제 포도 따가와가지고 밟아서 언제 포도주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 필요한 시간인데 이 이적을 행할 만한 때가 지금 안 됐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닌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공공연히 내놓고 말을 안 합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면은 메시아라고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좀 약간 욱박집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 하시다가 또 올라가신다고요. 여기도 보니 때가 안 됐다 해놓고는 이적 기사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확실한가.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체입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은 예수님에게 추워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이면 1분 전이라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비록 때가 아니라고 말한 시간 후 1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타이밍이 예민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8장 28절 거기 보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참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셨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8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또 내가 다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상하죠. 이것을 거절이 아니라 허락으로 해석을 하고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고는 갔습니다.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마당에 있는 항아리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마당에는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항아리당 6갤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어요. 유대나라 사람들 웬만히 사는 집안에서는 항상 마당 구석에 항아리가 있고 물이 가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나라 사람들,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고급 구두를 신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고 샌들 신고 큰 먼지 많이 난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여자고 남자고 그냥 발이 너무 더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물을 떠가와서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마당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아니면 물을 좀 뿌려가지고 손을 씻는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을 위해서 꼭 마당에 물을 준비합니다.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면서 손님들이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하니까 금방 6개 항아리 물이 가득 있었던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떠서 잔치식을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저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었어요.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갖다 주는 물을 마시다가 놀랬죠? 물로 된 포도주.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야, 아니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취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게 되니까 그때는 막 있는 대로 그냥 값싼 거 내주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 집에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 하는 말이죠. 자, 이래서 이 표적을 주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지. 무슨 물이 포도주야.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그렇게 저질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내 무미건조한 성격도 바꾸어주시고 관심도 바꾸어주시고 취미도 바꾸어주시고 모든 것을 참 질이 좋은 인격으로 삶으로 바꾸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십니까? 예. 비디오로 예배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예수 때문에 내 인격의 질이 참 많이 달라졌어 하고 느끼시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참 끌어안아줄 만큼 여유를 갖고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이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지금 질이 좋은 질이 된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해서 떠다만 주면 예수 앞에서는 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물과 같은 내 인격이 포도주와 같은 인격이 되고 물과 같은 내 삶이 포도주와 같은 삶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그런 은혜 다 체험하고 좀 살자고요. 그런 은혜 체험하고 좀 살아요.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연안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뭐라고 탐복을 했습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좋은 술이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술이 남아있냐? 처음 내놓은 술보다 더 좋은 술이구나 하고 감탄을 한 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보다도 그 다음이 낫고 그 다음보다도 그 다음이 낫고 더 낫습니다. 세상은 가면 술집에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양주를 먹고 싶어 들어간 사람들 카페나 뭐 룸살롱 가면은 처음에는 진짜 양주를 준대요. 뭐 위스키를 주든지 보드카를 주든지 뭐 브랜드를 주든지 럼을 주든지 간에 하여튼 뭘 준대요. 자, 옥목사 술 많이 마셨구나 그러지 마세요. 자, 하여튼 줘요. 그러면 다 뭐 그 한 잔에 10만원 20만원씩 주면서 그 마신다고요. 그 다음에 얼거니 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술은 다 엉터리 가짜. 병만 다 그 병이지. 그 안에 뭐 국산 술 뭐 그렇지 않으면 싼 술들 그냥 잡탕 만들어가지고 그저 맛을 잘 모르니까 취한 사람이 무슨 맛을 합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주고는 그냥 바가지 씌우는 것이죠. 세상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요. 자동차 샀습니까? 처음에 좋죠. 막 쓸고 닦고 혀로 빨고 막 정신없죠. 좋죠? 예. 집 새로 지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쓸고 닦고 밖에 나가 구경하고 정신없죠. 아, 처음엔 좋아요. 다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매력을 잃어버립니까? 나중에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대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빈도가 높아갈수록 은혜는 과거보다도 오늘이 좋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보다도 영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매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더 좋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적으로 따져도 구약시대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고 삽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서 삽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복음 아래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비해서 신약시대의 은혜가 얼마나 더 좋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은혜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고의 은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그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다 보태도 그 은혜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넘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진다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집니까? 요새 컴퓨터도 옛날에는 뭐 도스 언어를 알아야 되고 뭐 그거 한번 만지고 뭐 좀 작동하려면은 머리를 상당히 쓰고 고생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뭐 윈도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뭐 다 하잖아요. 점점 편해지고 점점 수월해지고 점점 모든 것이 시간 절약하게 되고 몸을 덜 놀려도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말들이 있어요. 몇 년 지나고 21세기가 되면 지금 미국 공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실용화될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여객기입니다. 여객기인데 속력이 어느 정도냐? 마하 25. 모르시죠? 총알보다도 빨라요. 총알보다도. 마하 25면 시속 18,000마일입니다. 여러분이 외국 여행하면서 돌아오면 보통 우리가 보잉 747 뭐 날아갈 때 보면 그 앞이 요사이 뭐 하도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요. 최고로 시속 뽑아봐야 800마일에서 900마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속 17,000마일이에요. 미국과 한국에 한 시간. 이야, 정말 그런 시대가 오면 이건 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지며 생활 풍속이 얼마나 달라지며 지구촌의 풍속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뭐 아예 이거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야, 우리 앞에는 유토피아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흔히 망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엔 다 실망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예요. 유토피아는 낙원인데 디스토피아는 반대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낙원 대신에 뭐예요? 지옥이죠. 세상은 모든 문명은 더 발달될지 모르지만 인간성이나 모든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는 지옥이 되어간다 그 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날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더 높고 향기롭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 좋은 것 주고 나중에 나쁜 것 주시는 분 아니요. 처음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다 같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기억하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주님에게 은혜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벌써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들어주시는 분. 세 번째 뭐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 또 뭡니까? 더 좋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서 누구의 영광을 봅니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순수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주님의 영광을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윤택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